잠시 마이크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제가 나중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저께 잡음이 좀 심해서 지금 테스트 방송 중입니다. 자, 아느님이시네요, 그죠? 나중에 저녁 7시쯤에 해외 선물 방송 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방송 중인데, 그러면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죠. 뭐, 닥터K의 특기가 또, 이렇게 라이브가 특기거든요. 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상담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마이크 상태 어떤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잡음이나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할 테니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모니터 하는 핸드폰으로 보니까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주식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자,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거나 하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요. 수익 잘 나오고 계신가요? 네. 누구나 다 처음은 있기 마련이죠. 닥터K TV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유튜브에서 검색이 되거든요. 그게 보시면 주식 기초 강의라고 한 50강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제가 또 매매는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매매한 것이 41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수익 공개도 돼 있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로 난조하시면 되겠고, 예, LG화학 매수 단가나 그 다음에 보유 비중 그리고 언제 매수하셨는지 말씀하시면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 봐드릴게요. 보고 있다면 무엇을 보고 있다는 거죠? 혹시 유튜브에서 닥터K TV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 유튜브를 제거 보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하하, 반갑습니다. 어때 좀 보실만 하던가요?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신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LG화학 가지고 계시면 제가 그럼 간단하게 종목 상담해 드릴 테니깐요. 매수 단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혹시나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애들 이름으로 중장기 투자. 지금 통신이 좀 끊기는가 보다, 그죠?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그러면 간단하게 종목 상담 할 테니깐요. LG화학 매수 단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 바퀴라서. 혹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매수 단가 간단하게 그러면 올려 보십시오.
네, 저도 우리 집사람이 아직 허락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카카오하고 현대차 이런 종목은 애들 이름으로 적금 깨서 지금 중장기 투자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원래 여자분들은 조금,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현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정확하게 매수 단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럼 대략적인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당장 딱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좀 길게 먼저 나와 보셔야 되거든요. 좀 차트 화면을 크게 해볼게요. 크게 보면 자, 한이 정도 놓고 보죠.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면, 자, 29,000원에서 58만 원 갔다가, 자, 15만 원 인근까지 빠졌다가, 다시 37만 원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추세를 딱 그려보면요. 요렇게. 물론 상당폭 큰 상승이 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려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추세선을 또 이렇게도 꺼볼 수 있죠. 이렇게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꺼볼 수 있는 추세선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추세선의 위쪽에 지금 주가가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주가가 견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하락하던 추세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렇게 하나 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권역이 이렇구요. 자, 중간에 또 이렇게도 하락 추세를 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근에도 지금 차트가 좀 길어서 잘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좁혀볼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저항선은 이것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상승 추세는 세 가지의 추세선을 다 돌파하고 위에 있고, 하락 추세도 세 가지의 하락 추세선을 다 돌파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만 하면 40만 원대도 갈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지지 저항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16만 원대를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지지와 저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큰 지지와 저항만 보자면, 부인께서 얼마에 매수하셨는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50만 원대 이런 데 사서 막 물려버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반등하는 것 확인하고 한 20만 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다면 상당히 또큰 수익이 나고 있을 테고, 그래서 매수 단가가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트만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35만 원대 여기가 강한 저항대였어요. 제 방송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보십시오. 여기 가니까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고 이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밀리다가 여기 인근에 가니까 자꾸 밀리죠. 이 부분이 다 저항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돌파해 버렸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자, 이 저항대가 돌파되고 나면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35만 원대가 만약에 37만 천원인데 현재 가격이 35만 원대까지 내려와도, 25만 정도요. 자, 매수 잘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25만 정도에 확인하고 들어가셨다면 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잘하셨습니다. 중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중장기 투자는요. 꼭대기에서 사시면 절대로 중장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돌파,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 하는 초입에 들어가서 쭉 추세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는 게잘 하시는 거거든요.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가 조정을 받는데도 아마 35만 원대 강하게 깨지 않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저항받던 라인을 뚫고 올라갔으면 지지되는 역할로 바뀌었기 때문에,
35만 원대 와도 잘 밀리려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지금 완전 정배열이잖아요. 연수익률 7%인데 지금 25만 원에 37만 원이니까 12만 원 올랐습니다. 25만 원 거의 40% 이상 올랐으니까 앞으로 57, 35, 한 6년 가까이는 그러면 뭐 6년치 수익을 미리 올렸네요. 그죠? 축하합니다. 그래서 완전 정배열로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 하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간단하게 랠리 시작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2009년부터 여기가 꼭대기 언제입니까? 2011년이죠. 그러면 2009년, 2010년, 11년 초반이니까 2년 한 2개월 정도 상승했어요. 자, 그리고 횡보 기간은 상당히 거쳤습니다. 횡보라 하기에는 너무 하락이죠. 조정이죠. 조정 정확하게. 자, 그럼 2011, 12, 13, 14. 4년의 조정을 받고 자,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자, 이 4년의 조정만큼 4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동기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1년, 2년, 3년째니까 내년 정도 선까지도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간 남아 있다. 자, 그리고 목표치를 생각을 해보자면, 목표치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16만원에서 여기 34만원이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6만원에 34만원이면, 16만원에 18만원 올랐죠. 그죠? 18만원. 맞습니다. 그죠? 18만원. 맞네. 우리 18만원. 그러면 여기서 18만원 정도 더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박스 안에서, 자, 요렇게, 요 폭이 18만원이니까 여기서 18만원 올라가면 얼마냐? 자, 34만원에서 18만원 더하면 52만원입니다. 52만원이면 여기 인근이죠. 자,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52만원. 자, 한 내년까지 정도 끌고 가는데 52만원을 난 목표로 한다. 자, 이렇게 목표치도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작정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52만원 인근에 옆에 가보니, 아,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반등 시도했으나 다시 꼬꾸라진 지점이 55만원 인근이죠. 54만원 정도 되네, 그죠? 그럼 큰 목표치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52만원 신뢰해 볼 필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 목표치입니다. 자, 그러나 또 짧게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서 18만원 올랐다 했습니다. 이렇게 18만원 올랐으면 여기서 다시 조정받고 올라갔을 때 플러스 18만원 하면 추세상에서 목표치도 나오는 거거든요. 22만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2만원에 18만원은 얼마입니까? 40만원이죠. 40만원 근처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조금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단기 목표치는 40만원으로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치 설정해 나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38만원이니까 2만원 차이니까 이큰 가격대에서 2만원이면 거의 건접했다고 할수 있겠죠. 자, 요렇게 목표치, 이렇게 목표치 인근에 오니까 이제 흔들림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자, 길게 들고 가시는 분이니까 짧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36만원 강하게 깨는 음봉이 나온다든지 하면 잠시 끊어냈다가 다시 33만원 선 아니면 34만원에서 다시 재반등하는 것 보이면 다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한 번에 뚫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그러나 길게, 그렇게 하지 않고 길게 중장기로 하시겠다면 40만원이 단기 목표치고, 내가 최종 목표치는 한 52만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현재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 이렇게 장대 거래가 좀 서주면 좋은데, 거래량이 조금 작은 게 일단은, 조금 단점으로 보이고요. 이제 수급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수급 분석, 여기 보시면 기간 외국인의 수급이 3개월 정도로 봤을 때, 기간 외국인이 동이 플러스권이긴 합니다. 누적으로. 최근에 기간이 많이 사모았네요. 외국인은 좀 던지는 추세고요. 예전에 좀 사놓았던 것,
요즘에는 좀 던지는 추세고 기관이 꾸준하게 모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상당히 흔들림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자면 이렇게 상승 이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LG화학은 잘 버텨내니까 우상향이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우상향이고 정배열이고 자 홀딩하는데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 좀 되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꾸준하게 방송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유튜브에도 제 방송 계속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